새로 생긴 공원 옆 놀이터에 가보니까 바닥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. 맞아. 색깔도 여러 가지로 알록달록하고 무늬도 매우 예뻤어. 우리 전에 만든 놀이터 바닥에 무늬를 좀 더 꾸며볼까? 그래, 좋아. 색종이를 오려서 붙이면 어떨까? 좋아.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거든. 색종이를 무슨 무늬로 자를까?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잘라보자. 그래. 와, 삼각형이 많아졌어. 모양도 크기도 여러 가지네. 여기 직각이 있는 삼각형도 있어. 맞아, 윌. 이 삼각형에도 직각이 있네. 우리 이렇게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모아볼까? 삼각자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. 짠! 우리가 모은 이 삼각형들이 바로 직각 삼각형이야. 직각 삼각형? 그게 뭐야? 혹시 직각에 있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가? 그래, 맞아.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해. 삼각자를 이용해서 찾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어. 삼각자도 한 각이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야. 맞아. 직각 삼각형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? 맞아, 위. 7교판에도 직각 삼각형이 있어.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기에서도 직각 삼각형 모양이 있어. 맞아. 우리 생활 주변에서 직각삼각형을 많이 볼 수 있구나. 얘들아, 밖에 나가서 직각삼각형을 좀 더 찾아볼까? 좋아.